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을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완전하신 나의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다 경배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아뢰라. 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나갈까요?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다같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평화, 내게 강가
주는 나의 힘이요
능력과 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죠.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님만을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전심으로. 철저히 낮춰주시고 주님만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우리를 겸손히 낮춰주시옵소서.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만 경배 경배하리 주님 주님만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경배하리 진심으로 주를 경배 경배하리 주만 경배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우리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요?